자, 일단은 녹화를 시작했고요. 자, 뭐야? 다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널로 와주세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허쉬라는 노래입니다. 몬쉘님 상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 아침에 캠 방송 했어요. 그리고 캠은 원래 안 하는 BJ입니다. 자, 얼마나 쩌는 레벨업인지 보여드릴게요. 20분 안에 레벨을 80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레벨 80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우리 입장 도와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긍정운동 해주면서 정말로 응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벨이 98로 돼 있는데 나름 잘 잡히네요. 이 정도면 돼요. 자, 사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야, 이거 부슬이 공속이 빠르구나. 좋네. 자, 일단은 다음 맵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밀격 스킬 언제 배웁니까? 밀격 없어요, 밀격? 샤우트가 미는 건가? 미는 게 뭐예요? 아, 4차 때 배워요? 아, 뭐야, 히어로 3차까지 졸라 꿀이네. 아, 4차가 좋구나. 아유, 3차까지는 히어로가 좀 구리네요. 대신 4차 때는 그래도 데미지가 지금 세니까 그렇게 재미없진 않죠. 자, 여러분들 카드키 따서 방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알바 하시는 분은 심 그거 아시죠? 야씨,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빠른 레벨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네, 지금 심알바님 계시고요. 카드키 따야 돼요. 잠시만요. 여러분, 부스터 하나 더 찍었다고 공속 느린 거 아니겠죠? 하나 덜 찍었다고 공속 느리면 어쩌냐? 그런 거 없죠? 아니죠. 확실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얘네가 패닉이나 코마 상태가 되는 게 있어요. 히어로는 자동으로 때리면은 패닉이나 코마 상태로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추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스킬 중에. 다 들어가셨나? 자, 들어갔습니다. 자, 스공이 경험치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세요. 말이다 얼마나 주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말이당 경험치가 만입니다. 13,000입니다. 쩔어. 자, 빠른 레벨업 20분 안에 80 찍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좋아요. 아유, 경험치가 죽입니다. 아주. 근데 밀격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마리당 경험치가 1만입니다. 요게 바로 히어로다. BJ 팡이오의 히어로 방송. 히어로 방송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펫이 한 마리 없어졌네. 잠시만요. 펫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한 1, 2분의 1업 할 거예요. 1, 2분의 1업. 우리 쩔어를 치고 오님 별풍선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히어로다. 아우 좋습니다. 경험치가 끝내줍니다. 방금 레벨업했는데 벌써 10%, 방금 10%였는데 벌써 20%. 이게 바로 히어로입니다. 내가 바로 히어로다. 아우 벌써 34%. 내가 바로 히어로다. 자 레벨 80 빠르게 찍겠습니다. 레벨 75를 찍으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착용을 하고요. 콤보 어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공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콤보 어택 스공 오릅니까? 근데 이거 스공 올라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아 스공은 안 올라요? 아 데미지가 올라요? 스공은 안 올라? 아 그래요? 그래 데미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스공 올라가는 스킬은 없네요. 히어로가 4차 때나 있겠네. 인디우어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샤우트 찍는 스킬이에요? 샤우트는 뭐야? 샤우트는 뭐예요? 샤우트? 샤우트는 쓰는 스킬이에요? 안 쓰는 거예요? 샤우트가 뭐예요? 샤우트 안 쓰죠? 쓰레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샤우트가 필요하긴 하는데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 네스공이면은 샤우트도 필살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샤우트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콤보 어택을 마스터해야죠. 그죠? 아 인디오 잠깐만요. 하... 여러분들 아 일단은 콤보 어택 마스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콤보 어택 마스터죠. 일단 무조건 콤보 마스터예요. 그래요. 이거 마스터하면은 구슬이 몇 개 되나요? 구슬이 몇 개 됩니까? 자 우리 여러분 추천 1400개입니다. 우리 모바일 방송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컴퓨터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5개예요. 그래요. 그리고 콤보 어택 마스터 패닉이랑 코바는 굳이 지금 안 찍어도 돼요? 제가 자쿰 솔플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최연소 자쿰 격파. 자쿰 격파 최연소 자쿰 격파도 보여드리려고 그다음에 콤보 어택을 마스터 하겠습니다. 히어로 최연소 작품 격파. 네네. 뭐 레벨도 나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레벨이 벌써 73이에요. 레벨업 정말 빠르죠? 이게 바로 레벨업 속도라는 겁니다. 나 러쉬를 이용하면 더 빠르겠다. 러쉬를 안 썼구나. 일단은 레벨업 하면 레벨업 할수록 레벨업은 더 빨라집니다. 왜냐면 레벨업이 더 빨라지는 이유가요. 당연해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경험치가 많아지니까 느려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거는 미스가 많이 뜨기 때문에 레벨업 할수록 미스가 덜 뜨니까 레벨업이 더 빨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벨 73입니다. 스공 3만. 자 콤보 어택 마스터입니다. 콤보 어택 마스터 좋아요.
패닉은 뭐 하는 스킬이에요? 패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 암흑 같은 거 건다고요? 작품할 때도 패닉을 쓰나요? 일단은 선마해야 되는 것부터 선마하죠. 콤보 지금 5개인가요? 구슬 4개인가요? 야, 이거 콤보 어택 데미지 증가 많이 되네요. 데미지 증가 많이 되네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벨이 74구요. 레벨업이 정말 빨라요. 자, 여러분 레벨 75 찍으면은 귀걸이랑 망토를 바꿉니다. 그럼 스공이 얼마나 될지요? 자, 75 렛츠고! 망토랑 귀걸이를 끼면은 스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샤우트 하나만 찍어요. 샤우트 뭐 하는 건데요? 아니, 굳이 샤우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샤우트를 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스턴 만들어 가지고 때려서 데미지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이씨. 뭐 하러 그래? 그냥 간지난다고? 뭘 간지가나요? 호랑이가 하늘색인데. 굉장히 어이가 없네요. 일단은 콤보 어택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콤보 어택이요. 5개가 되는 때가 레벨이 만 렙을 찍어야 됩니까? 콤보 어택 그냥 5발 만들어 놓고 멈추게요. 데미지 3% 증가해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죠. 4%로 바뀌거나 그래요? 아, 5%돼요? 5%돼요? 아, 그럼 마스터네. 이거 무조건 마스터 해야 되네. 그러면은 데미지가 25% 올라가네요?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때려주고요. 야, 잘 잡네요. 좋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찬 부탁드리고요. 자, 레벨이 75구요. 어우, 괜찮습니다. 아, 템을 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자, 냉참으로 보겠습니다. 자, 냉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냉참을 끼고, 노버프가요. 우리 버프 해제하니까, 우리 비숍님은 해주셔야 돼요. 버프 잠깐 해제합니다. 냉참을 끼고 노버프가 25,000 정도 되는데 24,930. 자, 귀걸이를 껴보겠습니다. 28,000. 스공이 3,000 올라갔네요. 망토를 끼겠습니다. 와, 노버프 3만입니다. 레벨 75 노버프 3만. 우리 레벨 75 노버프 3만 크루세이더 스크린샷 한장 찍겠습니다. 아, 정말 세네요. 자, 노버프 3만입니다. 비숍님 잠시만요. 아직이요. 레벨 70에 노버프 3만입니다. 확대해주세요. 네, 그래요. 아, 정말 좋아요. 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녹화를 잠깐 잘랐다가 다시 사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